자신을 방어하는 수비자의 능력이 나의 공격력보다 월등해 도무지 드리블 돌파가 안 통하거나 드리블 돌파를 했지만 도움 수비에 의해 돌파길이 번번이 막히는 경우, 피켓롤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 페인트박스로 패스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언뜻 떠오르는 해결책은 킥아웃 패스에 의한 3점 슛인데 그것도 외곽 슛이 저조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드리블 드라이브, 피켓롤, 포스트에 볼 투입, 컷인 등 페인트 터치를 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것을 점검해야 좋은지,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팀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1. 개인을 위한 드라이브 점검. 오른손잡이 볼맨의 경우 수비자가 볼맨의 정면에서 림을 등지는 클로즈 아웃 상태일 때 볼맨의 우측 방향을 오픈 드라이브, 좌측 방향을 크로스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비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드리블을 유도하는 디렉션 수비를 했다면 볼맨의 좌측 방향을 오픈 드라이브, 우측 방향을 크로스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수비가 디렉션을 이렇게 했다면 볼맨의 우측을 오픈 드라이브, 좌측을 크로스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클로즈 아웃 했을 경우 수비보다 스피드가 있다면 오픈 드라이브, 수비보다 컨택이 강하다면 크로스 드라이브. 디렉션을 했을 경우 수비보다 스피드가 빠르다면 오픈 드라이브, 디렉션을 했을 경우 수비보다 컨택이 강하다면 크로스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렉션을 했다는 것은 수비의 어느 한쪽 발이 앞으로 나왔다는 뜻인데, 크로스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공격자는 반신으로 수비자와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비보다 스피드가 빠르다면 오픈 드라이브, 수비보다 컨택이 강하다면 크로스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있는지 체크 바랍니다. 2. 팀을 위한 드라이브 점검. 볼맨의 드라이브 때 나머지 4명이 움직이는 서클 또는 소용돌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5아웃 상황에서 볼맨이 오픈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나 도움 수비 때문에 드라이브가 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의 돌파 때에 다른 4명이 서클 이론에 따라 정지 상태가 아닌 드라이브와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돌파를 오른쪽으로 하면 같이 오른쪽으로, 돌파를 왼쪽으로 하면 같이 왼쪽으로 돌게 되는데 마치 소용돌이와 같아 이렇게 부릅니다. 3점 라인 밖에 위치했다면 볼맨이 오른쪽으로 돌파하면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볼맨이 왼쪽으로 돌파하면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잠시 확인 바랍니다. 단, 코너에서 엔드라인을 따라 돌파하면 반대쪽 코너에 있던 선수만 스테이하고 다른 3명은 서클 이론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볼맨이 포스트맨이 있는 방향으로 돌파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엘보우 방향인 위로 올라오면 되고, 자유투라인 방향으로 돌파하면 포스트맨은 코너로 이동, 나머지 3명은 서클 무브와 동일. 포스트맨이 2명일 경우 볼맨이 자기 방향으로 돌파하면 2명의 포스트맨은 엘보우 방향인 위로 이동. 만약 자유투라인 방향으로 돌파하면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3점 라인 안에 있다면 모두 포스트맨으로 간주하고, 돌파 방향이 낮은 엔드라인 방향이면 반대 방향인 위로 이동하고, 돌파 방향이 높은 자유투라인 방향이면 반대 방향인 낮게 이동하며 볼맨과의 거리를 넓혀야 합니다. 3. 특별히 점검해야 하는 오프볼 스크린. 맨투맨 상황에서 수비와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스크린입니다. 볼맨 1, 스크리너 1, 이렇게 두 명이 공격하는 피켓롤은 매우 효과가 높은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도 헷지, 스위치 또는 3명까지 피켓롤 공격을 협력하여 방어하기도 합니다. 반면 오프볼 스크린 공격에는 수비가 방심하는 경향이 있어 배우기 쉬운 오프볼 오펜스를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명의 볼맨과 4명의 오프볼맨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공격자 2명씩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볼 스크린을 걸고 사용하며 수비와 격차가 생기면 볼맨이 패스하면 됩니다.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마이너스 방향, 즉 볼맨과 가까운 사람이 먼 쪽으로 가서 스크린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페인트박스 근처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스크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3.9 밖에서도 나쁜 방향이지만 그런 스크린이 있으니 점수는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모든 오프볼 스크린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서 스크린을 걸게끔 코칭하고 있으니 자신의 오프볼 스크린이 마이너스 방향인지 체크 바랍니다. 1. 드라이브 방향을 오픈 드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2. 크로스 드라이브로 할지 다시 점검 바라며 3. 동료의 드라이브 공격대에 소용돌이 이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4. 오프볼 스크린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경기에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